보도록 하죠. 2, 3단원이에요. 2, 3단원. 자, 셀주크 티르크가 나오네요. 이슬람 왕조의 성립과 발전,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 무굴 제국,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슬람 왕조 볼게요. 여기는 보면 발음도 이상하고요, 그지? 나라 이름들도 이상하고 사람들도 이상해요. 그리고 낯설어요, 그죠? 보도록 하죠. 셀주크 티르크. 티르크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래? 돌궐이라 그래요. 돌궐. 셀주크 티르크 볼게요. 셀주크 티르크의 영역 볼게요. 저 세계 지도로 보면 오늘날에 어디에 해당되냐? 카스피해 옆에, 아랄해 옆에, 저 호수가 또 있나? 아랄해 옆에가, 아랄해 옆에가 이 카자흐스탄이거든. 카자흐스탄, 아랄해 옆에가. 여기가 지금 카자흐스탄이잖아요. 여기 아프가니스탄이고, 아니, 아프가니스탄이 이쪽이, 아프가니스탄은 아니구나. 여기가 이란이에요. 요만큼이 이란이에요. 이란. 그죠? 카자흐스탄. 트르크메니스탄이 여기네요. 트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죠?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에요. 셀주크 티르크의 최대 영역이 이 영역이고요. 여기 발흥지는 젠드라는 곳이고요. 그죠? 아랄해 위쪽이네요.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이에요. 여기 그죠? 카자흐스탄 자리에서 발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네요. 셀주크 티르크의 진출방은. 발전. 11세기경에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했대요. 바그다드를 점령했대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그죠?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지배자를 얘기하는 거야. 칼리프 그 모두의 마블에서 나오는 토반스네. 그죠? 술탄의 칭호를 받았어요.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를 술탄이라고 그래요. 칼리푼. 자, 셀주크 티르크가 술탄의 칭호를 받은 거야. 이슬람 세계의 뭐예요? 실질적 지배자로 성장을 하게 된대요. 멸망.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비잔티움 제국하고 충돌하게 돼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으로 그저 쇠퇴하게 돼요. 셀주크 티르크가 13세기 중반에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몽골군 때문에 멸망합니다.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죠? 자, 한국들이 많이 있었죠? 이거 저번에 했었던 건데. 몽골 제국의 훌라구가, 그죠? 훌라구가 아바스 왕조 정복한 후에 이란 지역에 건국한 게 일한국이에요. 만화책이 어디 갔지? 그림도 이쁘게 나왔는데 가져와 볼게. 잠깐. 뭐 저번에도 했던 건데 이거 조금 이따 볼게. 발전. 초기 몽골의 전통을 강조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슬람 페르시아 문화가 발전하게 돼요. 멸망은 내부 분열로 쇠약해졌다가 그저 티무르 왕조에게, 15세기의 티무르 왕조에게 멸망당해요. 티무르 왕조. 티무르가 건국을 해요. 몽골 제국의 부활, 이슬람 세계의 확장을 도모했어요. 자, 인도 서북부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그죠?
제국을 건설했어요. 땅은 셀주크 티르크가 여긴데, 거의 많이 유만큼이네, 그지? 맞아요? 뭐 비슷한 지역이네요. 티무르 왕조. 사마르칸트가 중계 무역으로 번영했어요. 유럽과 중국을 잇는 동서 교역로에 위치했어요. 비단길에 사마르칸트는 동서 교역로의 중앙, 그죠? 에 위치했어요. 사마르칸트가 중계 무역으로 번영했어요. 이슬람, 페르시아, 티르크 문화가 융합했어요. 자, 티무르 죽은 다음에 16세기 초에 내분으로 멸망했어요. 그죠? 티무르 왕조.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 이스마일 1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계승을 주장하면서, 그죠? 16세기죠? 1501년은 맞죠? 초에요. 건국했어요. 아바스 1세 때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어요.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고요. 수도 이스파한이 동서교역으로 번영했어요. 이란 이슬람 문화가 발전하게 되죠. 주변 이민족의 침입으로 사파비 왕조가 멸망합니다. 주변의 이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사파비 왕조. 그 다음에 만화 잠깐 보고 보자. 이거 저번에 봤잖아. 지금 티르크가 돌고래라 그랬잖아. 9세기 위구르가 무너지면서 중앙아시아에 있던 티르크 쪽이 서아시아 이쪽 지방으로 왔어요. 이슬람 세계 지배자들은 그들을 군인 노예로 채용했대요. 그죠? 이들로 구성된 군대를 아랍어로 노예라는 뜻을 가진 맘루크라고 했었대요. 아무튼 뭐 그렇게 보고요. 몽골 군대를 티르크 제국 아까 나오죠? 사마르칸트, 셀주크 티르크요. 이슬람의 보호자 셀주크 티르크 제국 볼게요. 셀주크 티르크족은 순이파. 순이파.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에 이슬람 제국의 변경 수비대가 되었대요. 그리고 점차 세력을 키워 11세기에는 술탄이라는 칭호를 얻었대요. 술탄은 정치적인 지배자예요. 그 후로 셀주크 티르크는 계속 영토를 확장해서 그저 대제국으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일한국 아까 나오죠. 셀주크 티르크 다음에 우리 책에 나왔었어요. 몽골족의 한국은 일찍 사라진 오고타이 한국을 제외한 하고는 모두 이슬람교로 개종했대요. 한국이 아까 일한국 말고 그지 오고타이 한국은 먼저 없어졌다고요? 킵차크 차카타이 한국이 있나 봐요. 우리 한국이라 그래서 좀 낯설죠. 특히 일한국에서는 가잔이 왕위를 놓고 사촌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무튼 결론은 이슬람교로 다 개종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슬람이 발전을 하겠죠, 결국. 그지? 결론은. 우리가 알아야 될건 그거예요. 이란 국은 여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셀주크 티르크 영역, 티무르 왕조의 영역, 거기가 일한국이에요, 지금. 그지? 그 자리가. 맞잖아요? 그 자리잖아요? 그죠? 맞죠? 응? 아무튼,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지금 우리 책에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일한국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라는 거잖아요. 몽골 제국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죠? 거기에 건국한 건데, 초기에는 몽골 전통을 강조하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나에 또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티무르 제국이 나오죠. 티무르 제국하고 사파비 왕조 나오는 거야. 셀주크 티르크 일한국 그다음에 티무르예요. 티무르 제국하고 사파비 왕조 보는 거야. 자, 티무르 왕조는 티무르가 건국을 한 거죠. 티무르가 되게 셌다라고 그랬어요. 티무르가 여기 장애인이라고 그랬었나? 그죠? 명나라를 정복하려고 그랬었다라는 거, 그죠? 자, 1941년 사마르칸트. 그죠? 사마르칸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티무르 왕조에서 나오는 거야. 티무르 왕조 때 나오는 거야. 여기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오늘날에 타슈겐트?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 있을 때. 그런데 불구가 응? 오른쪽 다그 오른쪽 손가락은 다리가 불구라는 건 무슨다는 거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거야? 사마르칸트 주가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고도, 오래된 도시예요,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키스탄의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구글 지도에서 한번 보자고.
요것이 지금 없어지려고 그러는 아라레죠, 그죠? 카스피의 아라레, 요거 아라레요. 우즈베키스탄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도를 보면. 사마르칸트 보여? 그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거예요. 사마르칸트는 위치는 봤어요. 어디? 여기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 국교 세개 나라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 그 정도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라레고 우즈베키스탄 이 밑쪽으로 있는 거. 거기가 바로 사마르칸트예요. 뭐라고? 비단길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사마르칸트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주인공은 티무르 제국을 세운 티무르였는데요. 절름발이 티무르래요. 정말로 오른쪽 손과 오른손과 두 다리가 불구였어? 오른쪽 손두 다리가 불구야? 어느 정도 불구인지 뭐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한테는 아무튼 불구래요. 자, 나라를 세웠대요. 이후 각지를 원장해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슬람 중국 교통의 중심지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사마르칸트가 특히 동서무역을 독점했다. 그죠? 독점했다. 권영했다. 우리 책에는, 수도가 사마르칸트다. 사마르칸트다. 그죠? 중개무역을 했다. 중개무역을 했다. 또 여기 뭐 있어? 비단길에 위치했다. 그죠? 이런 비단길에 있기 때문에 이슬람과 페르시아랑 튀르크 문화가, 그죠? 튀르크는 아까 돌궐 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 그 문화가 융합했다. 근데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 뭐라고 써요? 네 분. 우즈베크족에게 멸망을 당했대요. 여기 뭐 어차피 우즈베키스탄이니까, 그지? 맞죠? 우즈베크족한테 멸망을 당했대요. 네 분으로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명을 정복하려고 했대요. 스스로 칭기즈칸이라고 후예라고 주장했던 티무르는, 그죠? 7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만 명을, 정예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명을 정복하기 위해 출발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진군한 거네. 3, 4개월 동안. 그죠? 시르다리아 강변의 오트라르에 도착했을 때 죽었대요. 그래서 몽골 제국의 부흥을 꿈꿨어요. 몽골 제국의 부흥을 꿈꿨어요. 그죠? 왜냐면 이 태생을 보면 지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 책에도 이렇게 돼 있어.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꿨어요. 그 지역은 지금 이슬람 세계잖아요. 이슬람 세계인데 몽골 태생이란 말이야. 칭기즈칸의 후예램에 몽골 제국의 훌라구가 이란국이었잖아. 저쪽에서 넘어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셀주크 티르크도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됐다고 그랬잖아. 지금 저쪽 애들이 온 거란 말이야. 그지? 맞아? 이런 애들이 온 거란 말이야. 그죠? 아무튼, 몽골 제국의 부활. 이 만화에도 지금 이 형광펜으로 친 것들이 다, 그지? 그대로 있다라는 걸 봤어요. 아무튼 셀주크, 아니 그 티무르 왕조가 티무르가 엄청 셌었다라는 거, 그죠? 기억하세요.
아프리카, 절름발이 티모르다.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 볼게요. 시아파요, 시아파. 아까 순이파 잠깐 나왔었죠? 만화에 나왔었던 건가? 시아파, 순이파가 어디 써 있었더라? 다시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우리 시아파랑 순이파 아까도 나왔었는데요. 우리 정통 칼리프 시대 때 1대부터 4대까지가 그지? 칼리프 무함마드 사후에 칼리프를 선출했는데 그지? 4대 칼리프 알리가 죽었어. 얘네가 정통인데 그지? 얘네가 정통인데 죽었어. 그래서 우마이야 가문이 아무튼 그거를 세습을 하게 됐는데 시아파랑 순이파가 대립하게 돼요. 시아파랑 순이파가 얘가 죽은 다음에 알리를 갖다가 인정하는 게 그지? 알리 이 라인을 보는 게 뭐예요? 시아파예요. 소수파죠. 순이파는 우마이야 왕조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수파예요. 그러니까 다수 순이파. 다수 순이파, 소수 시아파, 다수 순이파, 소수 시아파. 알겠죠? 알리가 소수야, 시아파. 얘네는 뭐라고? 시아파니까 이게 뭐예요? 시아파가 뭐라고? 알리예요, 알리. 그지? 이게 소수파죠, 소수. 다수가 아니라. 알리를 정통으로 보는 거야, 4대 칼리프. 그지? 그 라인을. 우마이야 왕조가 아니라. 그죠? 자, 이스마엘 1세가 티무르 제국이 멸망한 틈을 타서 이란 지역에 사파비 왕조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는 서쪽으로 유프라테스 여기도 강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길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도 으트예요, 으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았어? 자, 서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여기 아프가니스탄이죠.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왕 중의 왕이라고 칭하였대요, 자기를. 그리고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를 국교로 삼았어요. 시아파를 소수파요, 알리에요. 삼아 강력한 종파로 발전시키고 페르시아 특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지금 요 자리가 이란 자리죠, 이란 자리. 맞아요? 카스피의 바로 밑자리, 그지? 맞아? 바로 밑에. 노란 데잖아요, 그죠? 거의 흡사하잖아. 맞아? 이란 자리란 말이야. 사파비 왕조예요. 자, 사파비 왕조의 수도 이스파한의 건축물 볼게요. 사파비 왕조의 수도 이스파한. 5대 왕인 아바스 1세 때 전성기였어요. 우리 책에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는 관료 조직도 정비하고 군대도 정비했어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유럽 상인들에게 세금의 특혜랑 신앙의 자유를 주어서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세금을 줄여줘야지 사람들이 와서 그지 장사할 거 아니야. 그는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기고 많은 건축물을 생겼어요. 세웠어요. 현재에도 페르시아 이슬람 문화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사원, 푸른색 타일을 덮어 화려한 아라비아 문자와 꽃무늬 장식으로 했어요. 왕의 사원. 로트폴라 사원, 설교사 로트폴라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대요. 미나레트, 첨탑. 미나레트가 없는 것이 특징이래요. 여기 뭐 이렇게 뭐 멋있게 조금 있는 게 그게 없는 거야? 도매 타일은 엷은 녹색이래요. 로트폴라 사원, 왕의 광장, 이스파한 중앙에 만들어진 넓은 광장을 둘러싸고 왕의 사원, 알리과 푸궁전, 로트폴라 사원 등 이게 들어있대요. 광장에 있고 이런 게다 있다고? 그지? 이런 게다 있다고? 우리 구글 지도 한번 가볼까? 이스파한? 이스파한? 우리 지도로 이스파한 보여요? 이스파한. 요 정도에 있는 거죠, 지금. 이스파한. 아까 이스파한 봤는데. 진짜? 여기에서? 아까 봤어요, 지도에서. 한국이요. 아까 봤는데. 보자마자 쌤이 저 감정 눌러주셨어. 봤지? 이스파한. 이스파하는 뭐라고? 로트폴라. 로트폴라 사원이야? 도움이잖아요, 그죠? 로트폴라 사원이 있고, 넓은 광장을 둘러싸고, 로트폴라 사원, 꽈푸 궁전, 왕의 사원, 꽈푸. 이게 광장인가? 둘러싸고, 얘가 뭔가 되겠네. 멋있는 거 많네요. 아까 저기 사진 한번 보여. 응? 아까 저기 있는 거 사진 한번 보여. 어떤 거? 아까 검색했던 루트구나. 여기?
검색어가 로트폴라로 쳤죠? 로트폴라 사원. 로트폴라 사원 우리 책에 나왔나? 그건 안 나왔죠? 책에는. 와, 씨. 로트폴라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첨탑이 없는 게 특징이고, 도메타일은 엷은 녹색? 이거? 맞아? 첨탑이 이게 없다라는 거야? 그지? 첨탑이 없지, 그지? 잘은 모르지만 이름이 로트폴라 사원이에요. 그지? 얘가 뭐라고? 로트폴라 사원. 그럴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왕의 사원. 왕의 사원이라고 치면 나오나? 로트폴라 빼고 왕의 사원 이렇게 치면 나오나? 그럴까? 정말 나올까? 왕의 광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왕의 광장? 이란을 뺄까? 꽈푸궁전? 야, 이거 꽈푸지? QAPU, 그지? 있다. 알리까프는 그지? 그죠? 공자님 꽈푸. 응? 뭔지? 꽈푸궁전은 여기에는 설명이 잘안 나왔고요. 이거 이게 이건데, 그지? 이게 지금 광장을 둘러싸고 다 같이 있기는 하던 때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지? 이게. 아무튼 이것이 꽈푸 궁전. 꽈푸, 그지? 알리 꽈푸. 이게 꽈푸 공전이야. 꽈푸 공전 봤지, 우리? 꽈푸 공전 봤지? 아,
아까 그 옆에 있던 그 왕의 로트폴라 사원 봤지? 왕의 사원. 아까 광산 옆에 있던 거 왕의 사원 아니었나요? 모르지, 나도 이란 말도. 지금 여기에 첨탑처럼 돼 있던 것 같아. 이게 저거 꽉 같은데 뭐가 퍼진 정상 거. 밑에요? 지금 우리가 찾는 게 뭐지? 왕의 사원? 왕의 사원? 저 광장 밑에 있는 거 저거 아닐까요? 저기에 첨탑이 있고 여긴 근데 무슨 식당 표시만 있고, 이게 다 같은 거. 궁전으로 보는 거 아니야? 왕의 사원은 이런 네모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원? 아까 그건데, 이 사진 아까 뭘로 찾았던 거지? 내가 이 사진 이스파한 워터폴라 아까 찾았던 거 아니에요? 왕의 사원. 일단은 많이 봤어요. 재밌죠? 지도 보는 것도, 그치? 지도 보는 거 재밌어요. 너네도 이거 컴퓨터로 보면요, 진짜 잘 보여요. 컴퓨터로 구글 지도 보면요, 진짜 잘 보여요. 일단은 사파비 왕조인데요, 이스마일 1세가 건국한 거고요.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라는 거.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다라는 거, 관료제랑 상비군을 군대를 정비했다라는 거,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고 수도 이스파한이 지금 우리 이스파한을 찾아봤잖아요, 그죠? 이스파한을 지금 본 거예요, 그죠? 동서교역의 으로 번영했어요, 이스파한이, 그죠? 주변 이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라는 거, 그죠? 이거 우리 저번에 봤던 거죠? 다음 시간에 한번 본 거네요.